경기도 광주 태촌면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태촌 토마토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태윤 알겠습니다. 아, 좀 태윤이, 네, 엄마를 찾았던 태윤이. 엄마, 아이 누구 가지 마요. 네. 축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토마토 정량을 담는 행사 이벤트가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벤트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춤도 선사하며 축제장의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1년차, 야, 새댁이군요. 네. 36년, 오, 여기도 네, 만만치 않아요. 24년, 12년은 거의 신혼입니다. 36년차가 있어요. 여기는 7년, 네, 아직 결혼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 몇 킬로 갈까요? 몇 킬로 갈까요? 2킬로 갈까? 잠깐 2킬로 한번 갈까요? 네. 아니야, 2.5킬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제 17회니까 1.7 갑니다! 토마토 하나 더 줘, 토마토 하나 더 줘. 자, 1.7, 1.7! 자, 드디어 우리 어머님 여기 부탁할까요? 자, 하나 둘! 1.7!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토마토 풀장에서 부모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황금을 찾기 위해 토마토를 손으로 깨트리는 재미있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1등 어떻게 했어요? 토마토에서 그냥 찾았어요. 토마토 어디에 있었어요, 보물이? 모르겠어요. 아, 토마토 안에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까봤어요? 네. 아,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누구랑 왔어요, 오늘? 여기에. 아빠랑? 쑥스럽네. 아주 너무 잘했어요. 예, 재밌어요? 어떻게 오늘 꼭 보물 그 황금을 찾아라 그거 내가 꼭 찾겠다 그런 각오로 찾았어요? 어떻게 막 토마토를 다 뒤집어 봤어요? 그런데 뭐가 만져져요? 어떻게 했어? 토마토 찾으려고 애쓰셨나요? 네네네 많이 애썼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기분을 누가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하시겠어요. 토마토 많이 드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사장에는 화재시 대체 요령을 알려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캘리그라피 엄연입니다. 토마토 축제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부채에다가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오늘 체험학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와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토마토 축제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전통 서예와는 조금 다르게 글씨에다가 자기만의 감성을 실어서 글씨에다가 분위기를 실어주는 그런 힐링이 되는 정말 멋진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준비하신 분에게는 단상과 함께 토마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레디! 조심하세요. 출발! 우와! 이야! 우와! 먼저 건드려! 건드려! 자! 또! 이렇게 많이 계시나? 이렇게 많이 계셔요? 네. 우리 아버님 세대! 이리, 아, 거기 있는 사람은 다 키워서 가져가세요.